영등포 보건소 3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설 명절이 끝난 이른 아침부터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관내 환자 발생 현황과 예방법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최현일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학교를 비롯한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어린이집 보내야 되나? 왜 불안해하고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치나 예방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주십시오. 이날 긴급 대책 회의에서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구민 홍보는 물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포 및 비치 등 다양한 대책 추진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음압 병동과 격리 치료실이 마련된 지정 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군은 또 대림이동 주민센터에서 중국 동포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단체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체 회원들이나 우리 또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어떤 모범적인 그런 어떤 케이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열 나든지 하면 어떤 병원에 가라는 거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하 8개 단체가 지금 일제 활동을 잠시 중단을 하도록 명을 내리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월 30일 현재 영등포구 관내 감염증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영등포구 또한 재난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등포 뉴스 김용백입니다.